안녕하세요. 이재훈 해님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살짝 후식대 예고해드린 것처럼 올리브 채널에서 올리브영 채널이 아닌 올리브 채널 올리브 정규 첫 방송 모두의 주방 2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첫 방송이 됩니다. 어저께 올리브영 채널에서 모두의 식탁이 합니다라고 해서 어제 너무 죄송했었던 어제 너무 죄송했었던 좀 적이 있는데, 원래는 올리브 채널의 모두의 주방이라는 채널이 저게 오늘 정규 방송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7시 40분에 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호동님과 사쿠라님과 이청아님과 광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먹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뭐 소셜 다이닝인가?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친해지고 약간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이게 초대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쪽에서 음식을 요번 주 이렇게 나올 음식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싶다. 보내서 맛있게 드셔달라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다 드네요. 일단 우리 역시 우리 강호동님이시네요. 쌈박 스테이크, 고기와 아스파라거스, 고기와 달걀 후라이, 고기로 3단을 싸우셨어. 역시 제 스타일입니다. 요게 우리 강호동님이 만드시는 요번 주에 만드신 쌈박 스테이크. 그리고 사쿠라님이 만드시는 오야코동, 여기 밥에 밑에 깔려 있어. 햇반 두 개가 깔려 있고요. 위에다 싹 뿌려서 데워서 약간 덮밥 먹는 거죠. 그리고 김가루에다가 뭐파 조금 썰어 넣었고, 이게 깨소금 약간 뿌려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코다리찜은 광희님 요리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다리찜에 이제 밥 같이 이렇게 먹을 거고요. 요건 거의 후식 수준 같아요. 요거는 이청아님께서 만들어주신 치즈 꿀 호떡 만두를 이청아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이거는 살짝 후식 정도를 먹어도 괜찮을 듯한 느낌. 자, 일단은 하나씩 맛을 이제 이거 음식을 다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데워가지고 세팅은 제가 한 거예요. 여기 오셔서 세팅해 주신 건 아니고 제가 세팅을 했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올리브 채널에 하는 모두의 주방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와, 근데 이건 진짜 비주얼 짱인 것 같아요. 역시 아셔, 고기야. 네, 사쿠라님 아이즈원의 그 멤버세요. 네네네네. 제가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근데 아이즈원 그 워너원인가 그 거기에서 아이즈원 나온 멤버 중에 어머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고기니까 1단계는 고기와 이 계란 후라이 같이, 또 고기와 아스파라거스, 고기와 무 같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알죠, 이 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란과 함박 스테이크라니. 너무 고기 너무 적당히 익어주셨다.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적당히 익어주셨습니다. 어우, 계란이냐? 머가모님께서 우러니 수수다 수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계란 같이 올려서. 아이고. 살짝 이렇게 올려서. 아스파라거스 맛있다. 저거 진짜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서 다시 데우신 건가요? 바로 지금 먹기 전에 바로 데웠어요. 요리를 거의 완벽하게 해서 통으로 하나씩 진짜 아스파라거스 따로, 뭐, 무 따로, 고기 따로, 뭐, 김가루 따로, 뭐 따로 다 따로 주셔가지고 저는 세팅만 한 거예요, 진짜. 아, 그래도 이렇게 세팅 잘해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 프로그램에서? 저도 한번 초대시켜주겠어요. 잘 먹을 자신 있는데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촉촉한 거. 밥 촉촉한 거. 부드러워. 맛있어. 어머. 이거 제대로인데? 완전 제대로인데, 이거?
밥이 너무 촉촉하게 지금 위에 그 계란 그 촉촉함이 스며들었어. 스며들어. 완전 스며들었어. 그리고 지금 닭이 퍽퍽살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닭다리살 같아요. 오! 생각보다 되게 맛있네요. 간이 너무 딱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언니 오늘 보름달 보셨나요? 못 봤네? 제가 아까 해 떨어지기 전에 약간 들어와가지고 이거 대박 맛있네요. 와. 그리고 이번엔 코다리찜. 우리 광희님 피게 코다리찜은 아이고 생선이네 그러고 보니까 발라먹는 정수리만 보이는 방송 코다리. 약간 맵다. 약간 칼칼한 맛이 나는. 그래요. 코다리찜은 솔직히 칼칼해야 돼요. 칼칼해서 일단 밥도 약간 비벼 먹는 그렇게 해도 맛있거든요. 코다리 코세요. 요즘에 제가 코다리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참신이나 이런데 남의 프로그램 얘기 이런 걸 잘라라. 아, 중요한 점도 얘기해드려야겠네. 오늘 생방송 한 거는 아마 바로 업로드는 안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막 좀 넣어가지고 금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오늘 생방송만 있고 업로드 파일은 없어요. 오늘 요즘에 어머머 잠시만요 오빠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요즘에 코다리가 좀 먹고 싶었어요. 오늘 타 방송에서도 봐가지고 요즘 약간 코다리가 핫한 느낌? 근데 제가 초반 방송 때 코다리 한번 먹긴 먹었었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죠. 아, 방송에서 코다리 먹는 게 아닙니다. 병수리만 보실 수가 있구나. 그러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고기를 쓰싹쓰싹 썰어볼까요, 우리? 저는 무랑도 처음 먹어봐서 근데 고기를 이 조합도 되게 궁금합니다. 뜨서 오빠 짐 줄줄. 참 소스를 위에다 뿌렸고요. 고기에도 적절한 간이 돼 있어요. 무예요, 무. 양파가 아니라 무. 저도 처음에 왜 양파가 아니라 무지했거든요? 한번 먹어봐야죠. 강호동 씨의 입맛을 믿어야죠. 아, 치즈쿠로또. 일단 한번 다시 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에는 무. 어머. 여기도 좀 맛집인 것 같네요. 우리 놀토도 음식 진짜 맛있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음식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 같은 셰프님 아니야? 무죽감. 진짜. 육즙과 무즙이 진짜 시원한 게 달달한 무즙이 싹 들어와요. 다음에 저 스테이크 먹을 때 무도 약간 이제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다행이네요. 일단 맛있어서. 일단 맛있어서 다행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편하게 먹읍시다. 할거다 했네. 근데 진짜 이 조합은 신선하다. 누가 생각하셨을까 이거? 응? 진짜 강호동 씨가 생각하셨을까? 강호동 님이? 이거 진짜 신박하고 진짜 맛있다. 네, 무도 노릇노릇 잘 구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이건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고 싶은. 진짜 다해 먹어보고 싶은.
나영나영께서 오늘 대학원 졸업했어요. 박사 논문 쓰는데, 박사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시간 동안 햇님 방송 보면서 힐링 많이 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네요. 어제도 진짜 흥분해서 먹었는데, 오늘도 진짜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마지막은 햇님이 제일 맛있는 거 고르는 건가요? 그런 건 없긴 했어요. 너무 고민이 되긴 하네요. 호떡도 근데 하나 먹어보긴 할까요? 그래도 호떡에 여기 꿀을 따로 주셨던 것 같아요. 꿀을 따로. 잠시만, 이게 세 가지 치즈 꿀 만두. 그리고 모짜렐라 꿀 만두가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약간 시커멓게 꿀 만두 같은데? 위에 땅콩 가루도 뿌려졌고, 계피 가루도 뿌려져 있어요. 이거 꿀 같아요, 왠지 꿀. 꿀만두. 아, 근데 이거 진짜 안타깝네요. 이거 바로 해서 먹었으면 완전 맛있었을 텐데. 우리 꾸라 잘 부탁드립니다. 꾸라, 누구예요? 요리 괜찮아요? 언니도 모두의 주방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완전 감사하죠, 초대해주시면. 저 진짜 잘 먹을 자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컨셉이 한 분당 한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쿠라님께서 애칭이 꾸라예요. 닉네임이 꾸라. 귀엽네요. 중기님도 놀때잘 보고 있어요. 음식 비주얼 언니가 한 건가요? 아니, TV에 나오는 모형이 저런 건가요?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사진을 보내주시긴 했어요. 요런 모양이다, 요런 모양이다. 이거 제가 따라 한 거죠. 야. 아, 무랑 먹는 거 대박이다. 아니요, 얼굴살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엄청 부었어요. 오늘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 다시 코다리찜 한번. 밥이랑 같이. 나중에 코다리 만약에 찜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뜨겁게 만약에 이게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면, 밥이랑 나중에 김가루, 김깨루를 가득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슥슥 비벼 먹으면 좀 참기름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맞다. 여기 연근도 있었어, 연근. 새젓가락 쓰는 이유가 이게 발라 먹어야 돼서 나무가 잘안 발라져요. 호텔 살밥 장난 아니네요. 역시 무도 들어있어야지. 어쩐지 무가 조금 작아지긴 했는데 무도 들어있네요. 아, 오야고등은 닭이랑 계란덮밥이에요. 맞아요. 계란이 촉촉하게 밥알에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메뉴 같아요. 그리고 코다리 생각보다 되게 칼칼해요. 칼칼합니다. 아니, 후식은 없네요. 후식은 여기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기다려봐요.
우리 영원님께서 생도 2,000원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아, 스텝들이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한 건지 알고 엄청 부러웠어요? 아무래도 그날 또 다시 만드시겠죠? 녹화 방송 때, 녹화 방송 이미 하셨으니까, 이거는 아마 오늘 만들어진 거는 거기 직원분이라고 해야 돼. 스텝분들이 만들어 정성이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먹으면 칼칼한 걸 먹고 괜찮네요. 아이고. 음식 맨날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다. 맛있게 먹어질 수 있는데. 아하. 오야코가 부모와 자식을 가리키는데 달걀과 닭고기를 함께 먹어 돈보리라 오야코동이라고. 뭔가 알고 먹으니까 더 이상한 느낌 이상한데? 이거 한번 그래도 써볼까 이걸로? 알고 부모와 자식을 같이? 뭐 알고 먹으니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네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진짜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와 이것도 어제처럼 약간 쏙쏙 들어가네 느낌이. 아 이걸 꿀어! 아 어쩐지. 아니 오야코동 사쿠라님 해놓고 짝 해놓고 꾸라돈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스태프분께서. 그래서 꾸라돈이 뭔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그래서 꾸라돈이 뭔가 했는데 꾸라 하쿠라님의 그 애칭과 돈불 해가지고 꾸라돈이라고 하는군요. 아 어쩐지 무슨 뜻인가 했네. 사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하다가 포기하고 안 적어놨거든요. 그 뜻이었구나. 뭐든지 아래는 밝으니까. 그래도 음식 성민이께 보내주셨는데 아래는 나야지.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를 반반씩 잘라놔도 될 것 같아. 됐어요. 써와. 아이언몬드님께서 언니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항상 녹방 먹으다가 실시간으로 보니 너무 좋네요. 힐링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강코님 못 봤어! 차연님도 아이즈원 사쿠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천만님께서도 매일 새로운 음식 보여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이제 방송국에서도 음식을 보내주다니 우리 시스 자랑스럽네요. 그럼 어떻게 우리 슈슈슈슈 우리 슈슈 걷기 우리 오케이? 어?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가 왜 3월달 중순에 제주도 걷기 떠올캠프 갔다 오거든요? 거기서 맛집 음식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근데 저한테는 돈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지천맨님께서 어? 저의 우리 방송 보는 우리 햇살이들 위해서
한 달에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일주일 동안 쉬다 갈수 있는 숙박권을 쏘신답니다. 한 달에 세 분이나 일주일 동안 쉴수 있는 숙박권을. 아마 살아볼 때, 네, 매달마다요. 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공짜로 일단 주신다니까. 신청은 아마 제가 갔다 온 후에, 할것 같아요. 일단 저도 사전 답사를 하고 괜찮은가, 안전한가, 음식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좀 봐야 되니까 제가 보고 한 4월 달부터 한번 추첨하는 걸로 한번 합시다. 방송 탔어요, 지주머니. 딴말 하시면 안 돼요. 해님의 진심 싫어하는 음식은 뭔가요? 저는 싫어하는 것보다는 못 먹는 게 있죠. 많이 매운 거. 그리고 선지, 홍어 막 그런 거좀못 먹어요. 8시 아닙니다. 이번 주 일요일 7시 40분 첫 방송이에요. 고다리찜 먹어야죠. 가운데는 뭔가? 이거 스테이크. 이렇게 산을 쌓은 스테이크. 아, 훌륭하다. 또 고기를 세 개를 이렇게 쌓을 생각을 했을까? 역시 고기 매니아. 아이고, 입에 난리 났네. 근데 저도 가끔 가게 될것 같아요. 저도 좀 뽑아주세요, 추첨해서. 우리 공정에 뽑시다. 나도 추첨 넣을 테니까. 아니, 저도 걷기를 워낙에 좋아하는데 제가 작년인가 올레길 한번 걸어봤거든요. 아니, 너무 좋았거든요. 바닷길을 싹 걷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주도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너무 부러워. 해꾸마님께서 지천맨 클래스 덜덜덜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언니 오늘도 맛있게 잡수세요. 우리 기쁨해님도 또 감사드려요. 언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원래 코다리랑 밥이랑 같이 싸서 먹어야 되죠. 이렇게. 밥은 어제 한 밥. 코다리 비리지 않나? 전혀 안 비린데요? 칼칼하고 비린맛 전혀 없어요. 우리 H님 면접 화이팅입니다. 가시는 싹 발라내고. 아, 코다리는 원래 안 비려요. 그러네. 그래서 코다리 먹을 때 비른 적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코다리는 포슬포슬하고 맛있죠. 이것도 양념 맛에 약간 먹는 느낌이죠. 약간, 반건조된 약간 생선구이의 조림 느낌, 딱. 엄마! 이신혜님께서 언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제주도 가서 걸으면서 다짐 좀 해야겠네요. 뽑혔습니까? 우리 신혜님? 지천면님이 또 믿든 안 믿든 전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돈 많은 분이시잖아요. 뭔가 취미생활 같아요. 그러니까. 부럽다. 진짜. 나도 지천면 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주 사랑해주시고, 건강한 걷기, 올레 사랑,
올레길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미 돈 안 벌어도 된답니다. 이런 말 좀 거슬릴 것 같긴 하지만 진심이고 계속 이벤트 후원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이벤트가 맞잖아요. 솔직히 우리 팬들에게 해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걸 지천맨님께서 매달 해주신다는 거잖아. 아, 저는 완전 너무 감사드려. 방금 번에 아까 전에 실수했던 말은 잊어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제 꿈은 지천명님. 나도. 아무튼 간에 우리 햇살이들, 우리 햇살이들 즐기자! 제주도 가서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저도 자주 갈게요. 받아주세요. 돈 안 벌어도 된다는 저 말이 왜 이렇게 멋있지? 나도요. 제주도 정모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꿈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나 이런 데 너무 머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뭔가 정모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걷기 정모 괜찮은 것 같아. 저 예전에 왜 등산 정모 한 것처럼 알죠? 등산 정모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1박을 하는 거죠. 우리 지정민님 해주시겠지. 숙박은 넓은 데 가고 계시니까. 우리 그리고 매니저들도 워크샵 가야죠. 워크샵. 워크샵 한번 가야죠. 한번 한라산 타기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한라산 아직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한라산 죽기 전에 한번 꼭 타볼 거거든요. 지리산 올레길 가요. 저 지리산도 진짜 좋아했어요. 제 첫 경험은 지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에 빠졌어요. 안나님께서 오늘부터 제 장래희망은 지천명님입니다. 모두가 그 누가 안 보러 와랴.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쑥쑥 들어가네. 이것도 어제 그 밥처럼 약간 부드러워서 그런가? 만두 이따가 조금 데워 먹을게요. 지금 좀 식어서 너무 딱딱해졌어. 밥 다 먹고 우리 데워 먹읍시다. 이거 이하로님께서 햇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르님도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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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빨리 안 주는 걸 보니 입맛이 딱히 안 마신 듯? 아닌데 완전 맛있는데요? 저 몇 분 먹었는데요? 저 한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생선은 발랑하기가 힘들어요. 오래 걸려. 이단미님께서 언니 항상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언니 방송 보면서 힐링 중입니다. 다이어트 분들이 많아. 대리만족 되시길. 상사와의 지금 등산 진심으로 부러우신가요? 네. 아 그러네요. 우리 편집자 우리 이덕이 그리고 뭐 상사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매니저들은 그렇게 좋을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늘 변비 없죠? 네. 저는 다시 변비가 있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고 변비 있으면 큰일 나요. 모두의 주방에서 왜 주셨나요?
제가 맛있게 잘 먹나 봐요. 의뢰가 들어왔어요. 드셔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음식 보내주신다는데 방송국에서 뭔가 저도 피해를 댈 수도 있는 거고 좋죠. 오케이 했죠. 인간 개조 프로그램? 아름님께서도 생선 천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꼬꼬 씹어드세요. 아 오야코동은 요겁니다. 요거. 근데 그래도 이게 생고기라기보다는 이게 갈아진 고기라서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잘 씹혀요. 막 턱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만약에 진짜 두꺼운 고기 이 정도 두께였으면은 씹기 힘들었을 텐데 요거는 함박스테이크라서 간 고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 들어요. 마나쯔님 어서 오세요. 언니 후식 방송 있나요? 아니 세장 얼마나 굶어봤나요? 굶었다고요? 24시간은 그래도 아직 안 굶어본 것 같은데요? 하루 굶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아스파라거스. 가운데 있는 거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무 같은 건 무. 아, 저 무 같은 건 뭔가요? 무입니다, 무. 무. 맞네, 정답이네. 정답 맞히셨어. 무 같은 게 아니라 무였어. 근데. 대박인데? 지금 계란과 스테이크, 계란과 고기, 아스파라거스와 고기, 무와 고기잖아요. 전 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언니 턱 아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하나 먹었을 때 턱이 좀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못 먹으려고요. 이거는 턱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딱 씹으면 입에서 살살 녹는데? 씹는 맛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오히려 이게 좀 굳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닦고 날씨 추워졌어요. 오늘 오전에 눈이 진짜 완전 장난이게 내렸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추워지나 오늘 밤부터. 코다리 조림에도 무가 있어요. 가시 발라내는 게 일이긴 하네요. 이래서 생선을 잘 못 먹어요. 먹방에서 사라님께서 모두 주변 음식 드신다길래 달려왔습니다. 희님이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앞으로도 혜니님 방송 자주 볼게요. 화이팅! 모두의 주방 사쿠라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어머 벌써 무슨 소문 돌았어요? 대박인데? 아, 사쿠라님 팬이 많으시구나. 아까부터 사쿠라님 많이 잘 부탁드린다고 글을 많이 써주시고 계세요. 오 역시 아이돌인가. 우리 강호동님 팬 없어? 강호동이 잘 부탁한다고 없어? 강호동님은 제가 응원합니다. 강호동 역시 고기 짱이에요. 아, 우리 이청아 팬님도 나타나셨고. 아, 이청아 팬님 이제 너무 이뻐. 이청아님은.
전 그 드라마 살짝 봤거든요. 그 오피스 로맨스인가? 이청원님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셨던 거 드라마 오피스 맞았던 것 같은데 회사 생활에서 그 먹으면서 약간 아 그 드라마 옛날 뭐였더라? 윤주준 씨 나왔던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아 단짠 오피스 아 단짠 오피스 맞아 식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먹을 거 주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는 음식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챙겨봤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오더라고. 근데 끝까지 못 봤네. 초반에 좀 보다가 음식 보려고 봤어요. 음식 보려고. 맞아. 이청아님은 청순하고 미모가 여신급이에요. 인정. 같이 좀 발라내고. 짠. 우리 오야코동을 한번 볼까요? 슬슬 넘어가는 오야코동. 소리가 촉촉한지 딱 느껴져요. 촉촉촉 느껴지죠? 오야코동은 볶음밥이라기보다는 덮밥. 덮밥이네, 덮밥. 오늘도 갯벌 소리가 아니 TV 프로그램 나오는 게 뭐 있냐? 아, 저 놀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많이 섭외가 좀 전화가 오긴 오는데 CJ로만 이렇게 돌리면 연락이 없네. 뭐야?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담당자가 있으시니까 그분께 따로 연락을 달라고 이제 연락처를 다시 드리긴 하거든요. 작가님들한테. 이게 뭐 섭외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별로 없네요. 어제부터 되게 빨리 드신 것 같아요. 아, 이건 밥은 이제 술술 넘어가서.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안 맞긴 하더라고요. 저는 생방을 매일 하는 사람인데 막 갑자기 막 3일 빼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뭐 어디 이렇게 먹자 여행 같은 거 막 이렇게 리포터처럼.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생방을 저는 생방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카메라 한번 닦아주세요. 저 시작 전에 닦았어요, 저. 응? 싹 닦았는데? 근데 진짜 웬만하면 웬만하면 더 이상은 생방은 건드리지 않는 것을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생방이 난 너무 재밌어서. 맞네. 이거랑 코다리찌랑 같이 먹어도 맛있네요. 맛있겠네요. 교정을 기대한 학생이 오셨네. 근데 그분 맛있을까? 교정을 기대한 학생님 오셨네요. 어제 빵빵 터졌던.
교정기 대학생. 교정기 대학생을 교정을 기대한 대학생이요? 교정을 기대한 학생? 죄송했네요. 어쩔게요. 우리 아가사님도 오셨고 생방은 진짜 언니님 언니가 최고. 부심 있잖아, 부심. 저는 생방을 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생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왜 찾아오시겠어요? 먹는 거 물론 보시는 분 많겠죠. 근데 저는 진짜 말이 많잖아요. 다 하시면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그만큼 제 팬들은 소통을 원하시는 팬이 많다는 걸 느껴서 더 뿌듯합니다. 제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맷을 그게 굳이 바꾸지 않고 좀 변하지 않고 좀 유지하면서 가고 싶어요. 목말랐어요, 소통. 근데 맞아. 근데도 다 못 읽어드리는 이 안타까운 마음. 진짜. 소통 많이 해주셔서 좋긴 한데 먹는 거 힘들까봐 가끔 안쓰러워요. 또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거 알잖아요. 그것만 해도 난 우리 팬들이 막 저를 까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걱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알아주는 게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고 몰라주면은 정말 막 서운하고 진짜 힘 빠지고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다 뭐든 할 수 있어요. 알아주는 거잖아. 사람은 서로 간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알아주고 들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까다니 까잖아요 님들 저. 응? 까잖아. 달고 있어. 근데 뭐 저도 까니까. 응? 안 우는데 안 우는데? 까는 거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건 우리 둘이래. 우리만의 소통이죠. 모르는 남들이 봤을 때는 저는 미쳤나봐 막 그러는데 좀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 스타일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좀 굳건하게 되기까지가 솔직히 좀 그랬죠. 내가 너무 까불거리나? 내가 너무 나대나? 근데 언젠가부터 팬들도 그게 자연스러워졌어. 언니 3년 전 육아나 닭갈비 영상 봤는데 경직 수준이에요. 그렇죠. 편한 게 좋죠. 언니의 나댐을 사랑해요. 저 나댈래. 난 내 방송에서 나대잖아요. 다른 데 가서 나대진 않아요. 아유, 나나님께서 방금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의 구독자. 소중합니다. 빨리. 빨리 이제 100만 돼야죠. 100분 모셔서 식사해야죠. 욕하면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욕은 딱
보면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장난으로 욕하는 것과 정말 악의적으로 악플식으로 욕을 하는 것과 다른 거니까. 우리 방은 악플은 진짜 없는 편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도 낮아주세요? 재밌습니까? 안 돼요. 님들이 받아주니까 하는 거야, 저는 여기서. 다른 데서 누가 받아줘, 나대는 거야. 어머, 쟤 왜 이렇게 나대, 그러지? 쟤 여기니까 나대는 거야, 진짜. 팬들 앞에 서니까, 다 이해해주니까. 근데 그거는 알고, 가끔씩 이런 말을 하면 또, 걱정돼서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언니, 그래도, 친할수록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항상 DM이 또 오죠. 제가 근데 그렇게 눈치 없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눈치 없나? 내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해전단 먹방 정정했는데 지금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많이 차분한 건가? 아, 오늘 맛있게 잘 먹네요. 생각보다 어느 정도 배가 차서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고 아 오늘 양을 생각 안 해주고 보내셨네 그랬는데 은근히 고기가 많고 밥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양이 어느 정도 좀 차네요. 우리 마지막 스테이크 한번 잘라볼까요? 자. 어우.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이. 아, 방송은 언제 하시나요? 맨날 들어오셨는데 안 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방송 월화수목 밤 10시경에 시작합니다. 우리 H님도 감사드립니다. 혜니님 평소 이빨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치아 관리는 이제 한번 갈 때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치과에 일단은 자주 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피곤해 보여요? 늙어서 그래요. 슬프네. 두 시간 동안 푹 자고 일어났어요. 한껏 부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치석제거를 딱 그 치석제거 제가 한 번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치과 의사 쌤이 치석제거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이게 끝인데? 치석제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치고 굉장히 깨끗하고 들었어요. 뭐가 잘 안 쌓이나 봐요. 음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보내나 봐요. 긁나 봐요, 계속. 그러고 뭐 사랑니도 네 개도 아주 잘 나고 있고. 스케일링 자주 하세요? 근데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 드렸는데도 하라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되게 괜찮다고. 응? 받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쓰러진다.
어머머. 이거 다 먹어야겠다. 고기 색깔 살짝 식혀가지고 조금 뻑뻑해졌네. 소스를 찍어 먹어야겠네. 치아에 자꾸 반응하게 되는 날짜신 우리 아고새님 또 긁어드려야 되는데. 콩아리님께서 퇴근길에 보고 있는 게 소소한 대화가 너무 좋아요. 우리 방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하루하루 일과 얘기 이야기. 쿠즈님께서 언니 오늘 신촌에서 사진 찍어줘서 감사해요. 실물 존예. 어디서 찍으셨지? 그 커플! 커플! 그래요. 커플이 아니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요. 아니신가, 커플? 눈이 또 가늘어졌다. 커플 싫어하시는 듯. 뭐 농담이다. 제가 뭐 싫어할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근데 뭐 오래 가시라 그거지. 그래요. 오래 가세요. 항상 저는 인사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오래 가세요. 오래 가시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하시라 그런 거지. 언성 높아지심. 아니 아닙니다. 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리 축복하는 말은 아닌 듯. 아 왜요? 응? 근데 무 맛있을 것 같죠? 저는 무랑 고기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삼시창 들고 오래 가시라. 농담이네 농담. 진짜 농담이에요. 누가 근데 뭐 깨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나랑 솔직히 뭔 상관이 있다고. 그냥 장난으로 한 겁니다. 무. 제일 맛있는 무. 왜요, 오빠? 무 궁금해요. 부드러울까요? 한 80% 익은 무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완전 포싹인 것보다 약간 안에가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민지님이 제주도 정말 제발 꼭 해주세요. 제주 살아서 햇님 보는 이벤트는 신청도 못했어요. 3월만 기다릴 거예요. 내가 울언니만 울 많이 사랑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달에 가는 거는 정모는 안 되고요. 그때 정말 제가 브이로그랑 그 먹방 맛있는 곳 이렇게 몇 군데 찍으러 가는 때라서 그러고 그냥 그 올레 캠프 걸어오러 가는 거라서 그때는 아마 정모는 못해요. 3호를 못하고 다음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정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울님께서 어? 왜 지웠지? 아니에요? 잘못 지은 거예요?
이분이 이현율님께서 이거 우리 팀이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요? 제작진이신가 봐요. 현율님 어머 이모티콘 때문에 어떡하냐? 금지당했어. 3개 이상 쓰시면 안 돼요. 어 완전 맛있습니다. 거기 셰프님이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놀토 하시는 분인가요? 어, 음식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네. 응? 대화 금지 제작진도 예외가 없네. 브이로그 기대돼요? 저도 브이로그 다음 브이로그를 요번에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아, 편집을 잘 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가 논란이 되지 않게 모든 것은 논란되지 않게 왜 브이로그 그거 알죠? 브이로그는 정말 양날의 겁니다. 잘 되면 정말 브이로그는 정말 정말 인기가 많대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언니가 평소에는 뭐 하나 그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브이로그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근데 또 그만큼 인기도 많아질 수도 있지만 뭐 하나 잘못 좀 뭐가 잘못되면 한 번에 혹할 수 있는 알죠? 그건 당연. 주변 사람 모자이크는 이덕이나 이런 이덕이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잘 지켜주는 편이고. 그러게요.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안 잡히니? 언니 제주도 혼자 가시나요? 미애랑 같이 가요. 미애랑 같이 걷기로 했어요. 미애도 휴가 낸다고 했어요. 미애를 일단 걷게 해야 돼. 그래서 같이 걸으러 가요. 미애랑 같이. 진짜 맛있다. 시골도 맛있냐? 맨님 지역 훈련? 아유. 왜냐면, 우리 미애도 걷는 거 좋아해요. 평길. 그래서 올레길 걷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등산은 싫어하는데, 올레길 같은 거 걷는 건 좋아해요. 또, 평길 걷는 건 되게 좋아요. 몇 시간씩 걸어요. 안 선생님 얘기는 또 왜 나지? 햇병대 캠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코스를 제일 어려운 걸로 잡아가지고. 정말 할게요. 어려운 길이 뭐 있나? 지도가. 그렇게 어려운 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 걸어보진 않았지만. 너무 덥지 않았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땡볕이면 너무 더우니까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건 호떡입니다. 호떡은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나고 된 사람끼리 정보하는 거 아니죠? 아, 근데 나고 하기가 아 나고가 되려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올라길 걷는 게 그렇게 많이 심하게 걷지 않아요. 하루에 한 3, 4시간 걸었었나? 그리고 약간 그냥 평평한 길을 걸어서 저는 바닷길 걸었거든요. 아 너무 좋았는데 나고 되기 힘든 길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고기는 다 골라 먹은 것 같네요. 채소랑 좀 그런 게 남았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고 호떡 데워 먹읍시다. 우리 호떡 아파 버렸네.
자, 일단 녹화를 살짝 끊어놓고. 네, 우리 이청아님께서 만들어주신 치즈꿀 호떡 만두는 후식감으로 약간 데워서 지금 먹으려고 오븐에 살짝 구웠습니다. 여기 안에 견과류 들어있어요. 견과류 도톰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씹는 맛이 느껴지나? 여기에 치즈 꿀만두도 있고 모짜렐라도 있고 세 가지 치즈 꿀만두도 있어요. 어머 진짜 여기서 캡처해놔 빨리 우리 메이저들. 기천명님께서 또 정모 숙식은 당연히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제주 정모 하는 날 꼭 오기를요. 빨리 캡처해놔요. 모두 캡처해놔. 모두 캡처해놓으세요. 아유 나영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천명님 진짜 감사해요. 내가 바삭하네요. 이게 기름에 튀기고도 오븐에 한번 또 구우니까 또 바삭하네요. 달달하니 역시 밥하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왠지 프로그램에서도 다 드시고 이청아님이 해주실 것 같아 후식으로. 고담형님께서 맛있어 보여. 어제 낙곱새 생방 보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언니가 낙곱새를 들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주무세요? 어저께 진짜 재밌게 봤 진짜 재밌게 아 재밌게 뭐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강군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진짜 지천명님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단순히 돈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에 대한 뭔가 재력이나 좀 이렇게 있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주변 사람, 좋아하는 것에 대한 베풀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사주고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없어서 못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다르긴 하지만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베풀 수 있는 삶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방 누가 이별 누가 이별 해달라 그랬어 누가 아무리 지천명이라니 나이가 아무리 50이어도 그렇지 누가 저를 입양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동생이라 또 어떻게 해요. 되게 그 저기 호적이 밑에 좀 자리가 좀 남아있어요. 어떤 걸 또 올리브영 꿈을 꾸셨대? 이 컬러는 지금 다 지워졌습니다. 동거인들 올려달래. 이거 진짜 꿀에 찍어 먹으니까 좀 더 달달하면서 맛있긴 하네요. 꿀을 따로 또 보내주셨어요. 맞아. 기부 하지만, 하라고 하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이라도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완전 공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부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돈 아껴서 온 재산 기부하시는 분들 그건 진짜 뉴스에 날 만한 일이니까 몇 명 없으니까 뉴스에 나는 일 같아요. 진짜. 아 근데 호주 되게 많이 들었네 여기요. 견과류 만두 같대. 견과류 만두. 언니 저 내일 첫 운전 연습하러 가요. 너무 떨려요.
몇 개월 전 생각나네요. 전 그래서 오히려 새벽에 좀 운전 연습하긴 했는데요. 새벽에 차가 없거든요. 동네 몇 바퀴 계속 돌고 차선도 바꿔보고. 너무 떨지 마시고요. 앞 옆에 잘 보시고 뒤도 잘 보시고 일단 앞에 잘 보시고 사람 조심하면 돼. 사람 일단 제일 조심하시고. 그러게, 이게 만두인가 호떡인가? 이름은 꿀만두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 슥 뿌려서 노블리스 오브리즈야? 그런 세상이 오길 바라는 거죠, 모두가. 있는 사람이 베풀면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세 가지 치즈 꿀만두 같아요. 찍고 있으면 되게 다양한 치즈 맛이 나요. 짭짤하니. 아유, 나영님. 만두피로 만들어서 그래요. 아, 진짜? 어떻게 알아요? 제작진이세요? 만두피로 만든 건가? 그렇게 바삭한가? 오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일단 견과류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치즈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세 가지 치즈. 약간 약간 꼬리꼬리한 그 치즈 향도 나긴 나요.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좀 다양한 치즈 맛이 나긴 납니다. 이렇게 모두의 주방이 뭔가요? 올리브 채널에서 요번 주 일요일날 24일 맞죠? 저녁 7시 40분 정규 첫 방송. 아, 이게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나봐요. 하다가 정규 방송이 돼버렸나봐요. 돼버렸다? 됐나봐요. 그래서 나름 2회라고는 하는 것 같던데. 에멜탄, 고르곤졸라, 피자 치즈 3개 들어갔대요. 와, 제작진이 지금 포진되어 있으시네? 지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 PD가 사심 방송한다는 그 방송이에요? 왜요? 왜요? 뭔데 왜? 먹는 것 때문에? 궁금하네? 소스 달아요. 이거 꿀이어가지고 그냥 꿀을 끼얹은 거라서 달짝지근합니다. 어디 잘 먹나 보자 보시는 거구나. 테이블 문스님께서 음식 보내주신 분인가요? 빨리 빨리 강퇴시켜. 뭐하는 거야? 욕을 못하겠잖아. 코드라찜 조림 왜 안 드시나? 이거 다 먹은 건데? 이게 채소가 남은 겁니다. 뭐 무랑 뭐 양파랑 고추랑 연근이랑 내릴까? 응? 먹은 거야. 고기는 굴려 먹었어요. 내리고 내립시다 그럼. 후식 먹는 걸로만. 놀토에서 우주 본체 보니까 어떠셨나요? 우주 본체는 뭐지? 우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오신 우주님 보신 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 모두의 주방
식탁 아니죠. 그죠? 모두의 주방,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우주 그분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고 예고편 봤어. 맞아. 찬이님, 맞아. 최찬이님. 찬이씨 요번 주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 그죠. 황우주 역할을 해주셨던 찬이님. 맞아. 언니 책상 밑은 블랙홀인가요? 이게 식탁 위에 또 식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좀 있어요. 한편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죄송해요. 콜라 좀 먹어서. 혜님은 놀토 멤버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한가요? 딱히 그런 거 없어요. 딱히 누구랑 더 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소리가 예술이네요. 바삭바삭. 바삭하니까 좀 더 뭔가 매력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부드러운 것보다는. 혜니님 밑에서 지금 메뉴 받아주신 거 아닌가요? 춘삼이가 누워 계시네요. 어슬프다. 혜님은 음식이랑 가장 친하세요. 그래요. 내 앞에 음식밖에 없어. 태민님 실물 어떠네요? 정말 딱 그 느낌이었어. 아, 이게 바로 만화에서 나온 만찢남이라는 단어가 이거구나. 만화에서 만찢남. 만찢남. 만화에서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아, 이게 진짜 만찢남이구나. 라는 거를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아, 아름답구나.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맞죠? 만화책 찍고 나온 남자? 언니는 노트에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딱히 그쪽에서 말을 하시는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먹는 역할이에요. 그분들이 틀리면 그냥 음식을 제 차지해서 먹고 그냥 뭐 맛 표현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딱히 거기에 저도 맞출게요! 저요! 제가 끼어줬으니 자리는 없어요. 다 제 칼이 역할이 있을 뿐. 와 진짜 많이. 근데 진짜 원래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완전 드풍드셨는데? 근데 너무 다 이쁘게 만드셨다. 안 터지게. 그럼 대기하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시나요? 문제 푸는 거 보고 있으면 또 재밌기도 해요. 요토에 생긴 찬스? 턱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언니도 보면서 혼자 노래 맞추기도 하나요? 제가 가끔씩은 노래 가사를 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찾아보긴 해요. 왜냐면 불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이 또 하나 있긴 있네. 불 조절. 이제 무슨 탕이나 조림이나 고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맞추시면 빨리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불 조절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진짜 앞에서 보고 맞추는 것 같으면 불 조절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 또 있네. 맞네. 왜냐면 또 이렇게 맞추셨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직도 끓지 않고 있으면 승질을 하잖아. 먹는 거 앞에서. 물론 뭐 바꿔주는 음식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가끔씩은요. 이게 거기서 계속 끓이면서 그냥 바꿔주지 않은 음식들이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그런 그분들이 보고 확신하신 건가요? 근데 진짜 눈치 안 챙겨요. 노래 나올 때 소리를 킨다거나 이렇게 조리를 한다거나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자꾸 나를 보셔. 그쪽을 햇님이 빨리 먹나 안 먹나 뛰어서 봐. 물을 집에 앉아. 언니 장어 나왔을 때 언니 못 먹어서 눈물 났어요. 나 진짜 님이 눈물이 나왔겠어. 내가 눈물이 나왔겠어. 저 그거 진짜 제가 진짜 장어를 얼마나 잘 구웠는지 알아요. 제가 보면서 와 오늘 장어 진짜 잘 구웠다. 진짜 맛있겠다 했는데 한 번에 맞춰버려가지고 제가 장어를 또 기땅차게 잘 구웠었거든요 그때. 와 그걸 못 먹었네. 진짜 영혼을 바쳐서 내가 구웠었는데 진짜 그거 내가 먹을 생각에 일단은 내가 먹으니까 전 잘 구워야 되거든요. 일단 내 먹을 음식이니까. 아주 열심히 구워야 그런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형님 동대문 닭 한 마리 드셔보신 줄 진짜 추울 때 생각나는 음식이랍니다. 제가 닭 한 마리라는 거를 먹긴 먹었었어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홍대점에서 사먹었어요. 놀토에서 생방보다는 다르게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저는 지금은 님들이 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화면에 보는 거지만 제가 님들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안 빨개지는 것 뿐이지 저 남들한테 이목 집중되면 얼굴 겁나 빨개져요. 저 이제 놀토 1년 됐잖아요. 근데도 인사하는 부분에 모두가 자 일제분 해님을 딱 다 보잖아요. 얼굴 시뻘게 작아가지고 방송 체질은 아니야. 아무튼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니 솔직히 하키님 노래 처음 듣고 기분이 어땠나요? 아 빨리 음식 불 조절해야겠다. 맛있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못 맞출 것 같았어요. 예전 초에 나왔었던 하키 노래랑 완전 다르던데. 식으면서 좀 더 바삭해지는 것 같아요. 삼겹살이랑 짜장면 조합은 어땠나요? 되게 아, 놀토에서 나온 음식 말씀하시는 거구나. 되게 좀 느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느끼함과 느끼함이 아니라 고소함과 고소함의 느낌이었어요. 왜 짜장면이 느끼한 것보다 삼겹살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매콤한 짜장면이었어요. 약간 사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매콤함이 도는 짜장면이어가지고 고소한 삼겹살이랑 딱 싸먹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날 행복하셨나요? 먹으면 행복해 일단. 제 역할이 있으니까. 놀토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나요? 저 넘버 2 생겼습니다. 저 원래 넘버 1이 개국지였거든요. 넘버 2가 저번주에 녹화했던 거였어요. 방송 나오면은 아마 제가 너무 흥분해서 먹어서 눈치채실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 먹고 와씨 와씨 혜리씨도 나보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렇게 배고파서 저거 보이시는데 화면 자꾸 보이시는데 혜님이 자꾸 한입 먹고 와 한다고. 와 진짜 맛있게 먹었네. 와. 아마 한 3-4주 후에 나올 것 같아요. 한입 먹고 어머 이렇게 맛있어요? 우와. 그래서 진짜 개눈같이 먹었네 그냥.
기대하세요. 오! 안에 꿀 들어있어. 저것도 어디서 파나요? 이거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레시피로 그냥 직접 집에서 만든, 그러니까 수출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거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레시피를 방송에서 보내주시지 않을까요? 요번에 올리브 채널에서 방영되는 요번 주 24일, 2월 24일 일요일 7시 40분 모두의 주방에서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이더가 공 자막 잘 넣어라. 아우, 일 잘해준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우, 리니도 어서오세요. 이용. 이제 광고 잘해. 광고는 광고 티를 내야 돼, 차라리. 야, 근데 진짜 먹을수록 약간 미친 매력 있네요. 씹히는 맛이 있어서. 유수경님께서 오늘은 후식이 없나요? 늦게 들어와서 이제 봅니다. 어머! 이게 후식이었는데. 저런. 벌써 11시 40분입니다. 님들 아십니까?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내일은 또 음방도 하네요. 내일 무브 틀어야겠네, 무브. 우리 태민씨 무브 틀어야겠다, 무브. 아, 근데 이거는 춤을 보시면서 들어야 되는 노래인데. 아우 씨, 너무 변태 같아서. 언니 음방 너무 좋아요. 제가 그 맛에 하죠.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 맛에 하죠. 그리고 소통도 이렇게 더 하고 싶고. 춤은 너무 안 돼요. 너무 더러워. 그냥 제가 그 춤을 본 이상 안 돼요. 제 두 생눈으로 태민님이 춤추시는 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봤잖아요. 아, 제가 그런 춤을 추면 너무 더러워. 안 돼. 진짜 변태 같을 거야. 잘 쳐야 섹시한 거지, 태민님이. 어우. 저 방송 봤는데 왜 기억이 없죠? 그거 비공개 영상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박입니다. 태민이 신곡은 What? What은 아니고 What? 응? 야, 요즘에 오빠가 코를 많이 구셔. 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최고예요. 아, 비공개가 아니라 미공개구나. 아, 원뜨. 비공개면 못 보죠. 비공개가 아니라, 그, 여기, 미공개. 그러니까 방송에서 안 나간 유튜브인가 네이버인가? 네이버 찾아보세요. 이거 빠졌어. 햇님 가지 마세요. 좀 더 놀아요.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 내일 메뉴 궁금한가요? 일단 그게 오긴 왔어요. 그 분모자 당면. 분모자 당면이 왔는데 한번 해먹어야 되긴 하는데, 원래 이팅 사운드로 하려다가 굳이 이팅 사운드 아니어도 그 스파게티로 좀 만들어서 먹으면 방송에서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일 먹을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분모자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거일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뭐지? 흰색 그 우뭇가사리가 우뭇가사리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우리한테는 내일 뭐 먹을지 안 물어봐요? 어, 제가 원래 물어봤었어요? 아, 곤약. 맞아. 곤약도 아무 맛 안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청포묵. 와, 중국 장면도 그렇고,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식감으로. 그냥 그런 느낌을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소스 맛으로 먹는 거죠, 뭐. 그러고 보면 다른 면들도 국물 맛, 소스 맛으로 먹는 거 아닌가? 라면에 면발에 맛이 느껴졌었나? 그런가? 아, 면발에 배이니까.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스파게티는 약간 꾸덕하게 잘 하면은 그 면발에 같이 분모대 당면 면발에 그 뭐지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아, 어머 이렇게 다소곳하게 땅콩 아몬드만 모아놨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브 채널 모두의 주방 그 제작진들께서 맛있는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합시다. 아무튼 우리 모두의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박 나시길 바래요. 녹화 끝.